오늘 요한계시록 8장의 두 번째 나팔이죠.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나팔부터 한번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고요하더니. 이 고요했다는 말은 누구의 등장을 암시하는 예고편입니까? 왕의 등장을 암시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어떻게 있죠? 서 있어. 역시 이것도 동일하게 왕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사인입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왕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양면의 날을 갖고 출현을 합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심판받을 대상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 되겠지만 그 심판의 대상에서 빗겨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날은 구원이 확인되는 날입니다. 확인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과 그 은혜가 어떻게 결말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양면의 날 같은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지난주 부러졌는데 6절을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파르, 평화와 온전한 승리를 또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는 나팔 소리죠. 그리고 나팔은 성경 전체에서도 군대를 움직이고 군대를 통치하고 군대를 지휘할 때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성을 허무는 전쟁에서 그 나팔을 그래서 누가 불었죠? 예, 군인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그 나팔을 불죠. 이 나팔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확하게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움직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출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안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동시에 경고의 사인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7절에 그 나팔을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아직 여지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여지와 기회가 있다는 하나의 경고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나팔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도 나팔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나팔이 갖는 의미가 뭘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어요. 이게 어디서 만났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의 바로의 왕궁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내리셨던 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상 구약의 그림과 배경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만 가지고 들고 파도 안 되고 구약만 가지고 들고 파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구약과 신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일곱 나팔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의 그런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밧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이 얼마나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는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메마른 바위에 걸터 앉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아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두 팔이 늘어질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슬쩍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져보십시다. 3절 일곱째 나팔을 받았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다 같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 번개, 음성,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을 암시하는 하나의 지축을 흔드는 자연 현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 뜬금없이 왜 기도 이야기가 박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밧모섬에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죠? 거의 구금된 상태에 가장 철저히 모든 것이 단절된 무기력한 상태에서 시대의 절망과 역사의 암울함을 바라보면서 이 계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곱 나팔이 불리우기 전에 요한에게 보여준 그림이 뭐예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단이 향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의미로 그 향에 연기가 피어 올라가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계시록 앞장에서는 이 제단 앞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신원을 하죠.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때는 응답도 없고 사인도 없고 답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천지사방이 동굴에 갇힌 것처럼 깜깜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동굴에 그 그려진 벽화를 가끔 보신 적 있나요? 제일 유명한 동굴의 벽화가 무슨 동굴입니까? 알타미라.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알타미라 동굴의 그 천정에 그려진 벽화. 그 벽화는 사실 그 그린 사람보다는 그 피카소 때문에 유명해졌죠. 피카소가 그 그림을 보러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남겼다 그래요.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문명은 쇠퇴했다. 그 정도로 감탄했어요.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것은 쇠퇴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EBS 방송에 통찰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동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굴마다 신묘막측한 형상으로
동물 그림들이 그것도 그때 이미 3D, 4D까지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데 말 다리가 여러 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3D로 그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때. 네? 이 장난 아니죠? 야, 그 별빛 하나 볼 수 없는 동굴에서 어떻게 그 상상력이 나왔을까? 그게 이제 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깜깜한 동굴에다가 요한을 집어넣고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늘에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할 말을 잃고 그냥 그대로 받아 저술한 게 이 계시록이에요. 그때 시대는 로마 제국 아래서 이 피지배국 백성으로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문당하고 붙잡히고 억울하고 죽임당하고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말밖에는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살면 욕봐 뭐 이런 한숨을 쏟아내면서 아마 이 고난의 역사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견뎌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해서 마치 그 아무것도 없는 껌껌한 동굴 안에서 온갖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내듯이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맞닿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금요일을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네? 정말 그래요. 일주일에 주일도 사모하지만 금요일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과 기도하는 그 밤을 가장 사모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뺀질거리고 어디로 달아나는 사람들 보면 좀 속상해요. 그냥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서 붙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째 나팔의 그림 속에서 그 이유가 살포시 드러납니다. 이제 두째 나팔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오늘 이제 두째 나팔이 8절부터 시작이 되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붙는 큰 산.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나팔도 무슨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이미 이 표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도대체 불붙는 큰 산을 뭘로 설명했을까?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좀 찾겠는데요. 우선 예레미야서 51장을 띄워주세요. 네. 자, 본문을 좀 잘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산 나오죠? 자, 이 시대적 배경은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죠.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이 온 세계를 붙들고 있는 멸망의 산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뭐 같이 되게 한다?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불탄산이 오늘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계시록에.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제국을 암시하는 걸까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흔들 수 없는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천년의 역사를 이어 구가했던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절대 국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초법적 존재로서 신이었습니다.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라는 부칙까지 있었을 정도예요. 로마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은 천하 만국의 권력이 들러붙어도 절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황제의, 아니 신의 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오늘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요한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요한에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된 것처럼 로마 제국도 그렇게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깜깜하고 악한 것 같아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어디로 꽂아야 될까요? 이 전기 스위치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꽂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목사님 너무 좀 어거지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하자면 말은 다 되는데 이 적실한 표현입니까? 글쎄요. 그래서 우리는 마저 한 구절을 좀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3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 34절 보기 전에 아까 그 구절을 마저 읽고 지나가십시다. 51장 예,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 시작.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악사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동원시켜서 바벨론을 어떻게 치는가 하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27절에 보니까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뭘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그는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건너서 51장 34절을 좀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잘 보세요. 35절만 우선. 내가 받은 폭행과, 그들이 받았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의 주민이 뭐 할 것이요? 말할 것이요? 입력 기억하세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뭐 하리라? 말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말할 것이요 말하리라. 과연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를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3살 먹은 어린애도 70년 만에 회복이 되고 돌아갈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었죠. 뭐 하여야? 그렇지. 기도하여야. 그러니까 기도는 내 치성과 열정이 기초나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지 내가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정성과 치성이 기도의 요소 속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인가 그런 예를 하나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70년 만에 해방될 걸 3살 먹은 애도 다 한다면 왜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걸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응답을 해 주실 텐데. 그런데 해서 얻은 것과 하지 않고 얻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얻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눈금이 새겨지는 겁니다. 내 영적인 내면에 확고한 눈금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얻어진 결과는 얼마나 오류가 생기고 허망할 수 있는가 하면 어쩌다 우연이 됐나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사실 그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난의 풀무의 역사에 던져진 70년 동안 그들은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됐어요. 자유를 얻은 게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 게 사실은 그 고난 속에 더 큰 소득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후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둘째 나팔 속에 담아진 불탄 산, 그것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당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었던 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악한 역사를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케 하시며 구원할 것이다. 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보십시다. 8장 보세요. 8장.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오늘 본문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에 3분의 1이 뭐가 되죠? 피가 돼요. 이것도 사실은 어디에 원형을 갖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뭐가 되죠? 피가 돼요.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물이 피 같은 상징으로 변한 사건도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이 뭐가 되죠? 거기는 포도주가 됩니다. 후에 그 포도주는 뭘 암시했나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해요.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자기 사명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덜커덕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여인이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안 만들어야 순리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포도주를 만듭니다.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여긴 두 개의 이야기가 섞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어머니는 사건 해결의 차원에서 아들에게 야,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해결을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저는 빵의 문제나 사건 해결사로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복음 안에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혼인자리였을까요? 결혼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행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이 깨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깨집니다. 비극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슬픔이, 어두움이 역사를 덮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마치 한창 흥겨워야 될 잔치자리가 중단이 된 것과 같은 비극적 운명을 인류는 쭉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밤이 주님이 탄생하던 그 즈음에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깊은 밤에, 가장 깜깜한 밤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가인의 죄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대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준비하시듯이 그 잔치가 끊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권위 어머님은 육정을 빌미로, 아들아 이 사건을 좀 어떻게 해결해봐라, 여기에 공식적인 언어로 여인이요, 그나이라 그러죠. 그나이, 이건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버릇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사건 해결사로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포도주를 다시 만들었나요? 근데 그 포도주 물은 어디서 떠다가 날랐죠? 입구에 서 있었던 돌항아리 여섯.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돌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들고 나는 손님들이나 주인들이 손발을 씻곤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가 씻어지나요? 그걸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이 그래서 포도주로 변합니다. 즉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해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이 포도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피니라, 피니라.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 피 흘려 너희를 속죄해야만 인류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죠. 거기에 이미 곳곳에 숨은 그림을 감추어 놓으셨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 속에 이미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것도 역시 온전한 심판이 아니라 여지를 남겨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네. 나일강은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나요? 이건 딱 한 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강 자체를 신으로 여겼어요. 20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신으로 섬기던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던 나일강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만주에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오늘 계시록 두 번째 나팔 속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이 말은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아직도 기회와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배들은 거의가 군사용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상선이었습니다. 이건 경제의 피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와 다시스로 오가는 많은 상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가던 그 배도 사실은 군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부와 협약에 의해서 배를 가진 선주들이 전쟁이나 정부에서 용인하기 필요할 때는 협약에 의해서 차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상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선에 몇 분의 몇이 깨져요?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피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로마 정권은 요한을 지금 어디에다 가두어 놓고 있죠? 밧모섬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빠삐용이라도 탈출을 못해요. 고립무원의 상태에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바라볼 거라고는 망망대해와 하늘밖에 없어요. 그때 요한이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능력과 맞닿는 경험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을 그려내기 전에, 계시를 받기 전에 그는 뭘 먼저 보냐 하면 그토록 오랜 세월 향단 앞에서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의 기도로 부어졌던 그 기도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응답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서 힘을 받는 거죠. 저 수많은 억울함과 눈물과 한숨들이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가장 처절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줄까요? 어쩌면 로마 시대 같은 물리적인 탄압은 없지만 더 정신적인 고통으로, 뼈를 쑤시는 고통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성도들의 내면에는 많은 상처기로 무너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뭘까? 생태 같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고생하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다는데 침묵하시며 잠잠하시고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이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저 먼 미래에 벌어질 어떤 예언의 책이 절대 아니에요. 계시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오늘 내 현실이라는 삶의 능력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면 계시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면서 동시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책이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뭘로 마감이 되죠? 신랑과 혼인잔치로 마감이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 역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겠지만 그 역사의 문턱을 넘으면, 경계선을 넘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오감을 통해 느끼는 고통 즐거움과는 비교 불가, 상상할 수 없는 새날이 우리 앞에 오늘이 현실인 것처럼 주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